아마존의 창업자인 세계 최고 부자 제프 베이조스가 드디어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우주 여행의 꿈을 이뤘습니다. 상업용 우주 관광을 넘어서서 인류의 우주 정착 같은 더 꿈을 시작하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자, 이 제프 베이조스는 오늘 미국의 텍사스주 서부 사막 지대에 위치한 발사기지에서 우주 발사체 뉴 세퍼드를 타고 이륙 했습니다. 약 10분 뒤에 무사 착륙했는데요. 이 뉴 셰퍼드는 베이조스가 창업한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개발한 재활용 로켓입니다. 베이조스의 우주 여행은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이 우주 관광 시범 비행에 성공한 지 9일 만이죠. 베이조스는 우주의 가장자리인 100km 이상 고도까지 비행해서 중력을 체험한 뒤에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지난 11일 86km 상공에 도달한 브랜슨보다 높이 비행한 건데 미국의 나사와 연방항공국은 고도 80km 이상을 우주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 고도 100km, 이른바 카르만 라인을 넘어서야 우주로 정의하죠. 베이조스가 사실상 인류 첫 우주 여행에 성공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우주 관광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하지만 이 기술을 관광에서만 쓰지 않겠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직원들을 향해 또 우주로 가자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우주 항공 관련 기업을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K컬처의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을 만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노래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주고받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빌보드는 BTS의 세 번째 영어 신곡인 Permission to Dance가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정상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Permission to Dance는 앞서 7주 연속 핫100 1위를 기록한 버터를 밀어내고 정상에 등극했는데요.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기존 1위 곡에 이어서 후속 신곡으로 정상을 차지한 건 인기 절정의 최고 팝스타만이 해낼 수 있는 대기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빌보드에 따르면 BTS는 지난해 8월 말 발매해서 9월 1주차의 첫 번째 영어곡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정상에 올려놨고 10개월 2주 동안 모두 5개 1위의 곡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이후 최단기간의 기록입니다. 자, 하이브도 관심 갖는 우리 전문가들 굉장히 많았던 만큼 역시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그 행보를 지켜볼 일입니다. 자, 이 카카오의 고평가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융당국발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에 카카오페이의 기업 공개 일정이 4분기로 늦춰졌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정정된 증권신고서 제출이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당초에는 다음 달 일반 청약을 마지막으로 IPO 공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청하면서 공모 일정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공모 일정은 반기 실적을 포함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게 되면서 늦춰지게 됐는데 당초 카카오페이는 1분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135일 룰에 따라서 반기 실적을 넣어야 해외 투자자 유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135일 룰은 해외 투자자 설명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작성 시점으로부터 135일 이내에 청약 대금 납입 등의 상장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 한 방에 갑자기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긴 셈인데 이 사실 금융감독 당국 차원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공모가 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해외에서도 통하는 공모가 산정 기준을 문제 삼아서 기업 자금 조달 계획에까지 차질을 빚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좀 과도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 모의 실험 연구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은 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그라운드X가 가격과 기술 평가에서 종합평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 예산은 사실 49억 원가량으로 크게 많지는 않지만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가 주목하는 CBDC의 상징성 때문에 국내 대표 기술 기업들이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였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위기 속 화합을 선택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울산 공장에서 열린 제17차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노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위기감에 공감하고 이렇게 상생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잠정 합의안에는요, 기본급 7만 5천 원 인상, 성과급 200% 플러스 350만 원, 그리고 경력금 230만 원가량의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분당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연결이 안 됐다고 하는군요. 자, 연결이 됐습니까? 연결이 안 됐다고 하네요. 어제 새벽에 나온 소식을 하나 그렇다면 자막은 없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을 계속했었죠. 그런데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신생 회사인 에어로케이 인수를 타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2019년에 국토교통부의 신규 항공 면허를 발급받아서 올해 4월 정식 운행을 시작한 신생 항공사인데 사실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국제선 운항을 못하고 있고 지금 충북의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국내선 운항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항공기 한 대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6대까지 항공기를 늘릴 계획인데 에어로케이의 최대 주주는 에이티넘 파트너스입니다. 지금 항공사 경영에는 큰 개입을 하지 않고 최대 주주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 에어로케이를 넘길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로케이 인수에 쌍방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분 투자 의사도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CC가 코로나19가 변수라서 항공사들이 몸값이 낮아져서 투자 아주 적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신규 항공사가 성장할 여지가 클까에 대해서는 역시 의구심도 있다는 측면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유한타 증권 분당 지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슈 전해주십시오. 네, 친환경 관련주 계속 이슈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친환경 관련주들의 반등 기미가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 하반기 관련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관점에서 하반기에는 친환경 관련주에 대한 관심 상반기보다 조금 더 가져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소재 업종 등의 강세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강세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있겠지만 이 산업 성장과 더불어 이 정부 정책 기대감도 좀 한몫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K배터리 전략 발표 직후에 이제 관련 업종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러한 정부 정책의 수혜가 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최근 증시에서 2차 전지 소재 업종의 강세가 나타났던 사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판 뉴딜 2.0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스레 이번 주 들어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은 부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에도 추세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슈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딜 정책에서 그린 부분과 디지털 부분에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는 모습인데 메타버스 관련 주제 상승 배경에도 디지털 부분의 정책 그리고 메타버스 등의 초연결 신사업 육성 항목이 좀 있었다라는 점도 동반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친환경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 등과 맞물리면서 이번 뉴딜 정책에서 하반기 수소 경제 기획 기본 계획이라든가 순환 경제 혁신 로드맵 등이 좀 하반기에도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친환경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유효할 것으로 기대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정책 기대감과 더해서 수급적인 측면도 지원 사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한국거래소가 지난 14일 발표한 이 KRX 기후변화지수 3종 발표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아직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다 공개된 건 아니겠지만 공개된 종목 등을 참고로 본다면 이러한 지수를 신설한다라는 것은 지수 추종 자금이 이들 관련주에도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수급적 측면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리해 보자면 뭐 하반기 정부의 정책 모멘텀 그리고 지수 신설에 따른 추종 자금 유입 등의 수급적 요인이 뒷받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폭넓게 가져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준점에선 뭐 CS윈드, 두산퓨얼셀, 공진세미켐, 경동나비엔 등의 관심 기울여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친환경 관련 기업인 언급하신 CS윈드, 두산퓨얼셀, 동진세미켐, 경동나비엔 이미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글쎄요. 이게 너무 많이 올랐을까요? 사실 뭐 산업의 성장 트렌드와 더불어서 봤을 때도 뭐 올해 연초 주가 대비해서 사실상 뭐 더 많이 올랐다고 보기에는 산업 성장에 대한 트렌드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올랐다라고 주저하시기보다는 추세에 대응하시는 관점 그리고 트렌드 변화에 소입이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